세 번째 미션은 바로 음료수 서비스. 호승무원 지우순대가 주는 음료수. 아, 마시고 싶다. 흔들리는 기내에서 음료수 서비스는 중심잡기가 꿈꿨다. 그래도 호승무원의 작은 실수 용서해 주실 거죠? 이건 녹차고요, 이건 감사합니다. 아우, 이게다. 네? 고소공포증도 잊은 채 열심히 서비스에 매진한 규정군. 역시 프로는 뭔가 달라도 달라? 여기 안 계세요? 네, 안 계잖아요. 맨날 비행기 타고 비행하면 사람 안 떠고 와서 공포증 안 떨어져. 네, 괜찮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땅이 안 보이니까 괜찮은데 이따가 땅이 보이면 땅나? 아, 너무 힘들고 생각보다 균형 잡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공부하고 있어요. 작별면 해야 돼요. 미나사마 다라이마 제주 쿠로코니 도착을 이다시마시다. 이후에도 계속된 규종이의 일본어 작별 멘트. 과연 연습 결과는? 선임 여러분, 편히 오셨습니까? 우리 비행기는 제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려주세요. 미나사마 다라이마 제주 쿠로코니 도착을 이다시마시다. 고도조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 역시 연습한 바람이 있었어. 와, 재밌다. 놀라. 네,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같은 비행기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탑승해 주신 승객 여러분들께 저희가 친절로 제주까지 안전하게 가시겠습니다. 저희 더그레스 01이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가시는 곳까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열심히 가봐요. 감사합니다. 당황하던 공포팀과 달리 역시 환상의 콤비 중이야. 우주팀 맥크라운 서비스 스무시. 우와. 아, 이건 좀 아니잖아. 하지만 쉬지도 않고 음료 서비스 중인 승무원 정민. 이 사실을 알까? 레디 주스랑 경기 주스랑 녹차랑. 내가 좀 더 많은 양을 소화한 것 같은데? 역시 정민이는 눈치 백단. 항상 받기만 하잖아요, 저희는. 환장 서빙을. 네. 음료수 직접 드리니까 또 웃으시면서 이렇게 드셔주시니까 또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끝나지 않은 더블S501의 무한 서비스. 어머, 승객들을 위해 친절한 배움까지. 완전 감동이야. 와우, 역시 한류스타 더블S501. 아, 근데 제주 공항이 이렇게 비좁았나? 기내에서 일정을 멋지게 마무리하고 다음 일정을 위해 버스에 탑승하는 김포 출발기. 제주 팬들을 위한 팬 서비스도 잊지 않는 친절 승무원들. 아리가또! 멋진 오픈카를 빚고 천혜의 신비를 간직한 지상 최대에서 제주도의 풍경을 몸으로 느끼는 더블S501. 와, 그림 좋다. 오늘 더블S501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아참, 환상의 콤비 정민앤 형준을 잊을 뻔했네. 감사합니다. 친절과 미소로 승부한 지상 출발팀. 아하, 마지막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더블S501의 끝나지 않는 로맨틱 스카이, 그 두 번째 이야기. 1박 2일간의 로맨틱 스카이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주인공 더블S501!